평화를 빕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신앙 친구가 되어드리는 듣는 생활성서입니다. 어릴 적 방학이면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가 하루 종일 산과 들에서 뛰놀던 기억 있으세요? 바쁘고 팍팍한 일상에 지칠 때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 다시금 마음에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남을 느낍니다. 오늘은 김숙 아마빌리스 수녀님의 추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슬프지 않은 이별. 우리 3남매는 어린 시절 여름방학 대부분을 시골 외가댁에서 보냈다. 버스가 굽이 흐르는 내를 지날 때면 오빠는 창에 바싹 붙어서 밖을 내다보았는데 그 이유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란다. 나는 슥슥 지나가는 버스박 풍경도 바라보기 바빴기에 오빠에게 특수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다. 짐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오빠는 족대를 메고 나는 작은 주전자를 들고 시냇가로 나갔다. 난 고기를 몰아주고 오빠는 족대로 잡는 것이었다. 나는 신나게 물속에서 춤사위를 벌였다. 오빠가 들고 있는 족대가 가까워질 때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른다. 오빠가 족대를 물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기대 가득 찬 눈길로 건져 올린 것을 바라본다. 허탕! 그래도 우리는 웃는다. 풀떼기만 건져 올려도 좋았다. 우리는 또다시 작전을 짜고 나는 신나게 물을 휘저으며 내려온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 하루의 성과를 확인하며 거룩한 예식을 행하듯 다시 물고기를 놓아준다. 오늘 우리를 만나줘서 고맙다고, 내일 아니면 내년 여름에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우린 슬프지 않았다.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 첨벙첨벙 발을 담그고 송사리 떼를 쫓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올여름 휴가는 소박하고 조용한 어느 시골을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